공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아트 커뮤니케이터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분위기를 처음 방문했어요. 그래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공연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해설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북도립교향악단 함께 하게 돼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인데 중요한 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같이 가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겨주시고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페라는 사랑의 노야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음악사적으로 이 이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들 여행도 가시는 이 피렌체라는 지역, 여기가 이제 500년 전에 건축이든 뭐 회화든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요. 고전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운동이 일어났었고 이곳에서 역시 1997년도에 이 오페라라는 게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페라가 힘들다 혹은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오페라라는 것도 그 대중성을 철저히 이렇게 고려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200년 지나서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저 해설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고 또 시대를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뭐 관심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여기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고요. 특히 여기는 그 1400년 동안 다 통일국가를 유지 못하고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70년에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언어가 서로 맞지가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니까 제스처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에서 제스처가 제일 유명한 데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믿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탈리아 지휘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남자들은 잘생겼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길어가지고요. 잘생긴 남자들은 이제 주로 북쪽에 가셔야지. 잘렸네. 저렇게 기럭지가 긴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이런 이제 친구들이 웃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오페라를 작곡한 도니젤티도요 잘생긴 200년 전 이탈리아 분이십니다. 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얼마나 잘생겼는지 비교하시라고 옆에 제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렇게만 확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년 전의 오페라가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흥행이 된다는 건 분명히 뭔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뭐겠습니까? 오늘 사랑의 묘약인데 주제는 사랑이죠. 네, 그러면 길이는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네, 길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공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는 어떤 책에는 뭐 2주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30대 중반의 도니젤티가 22일 만에 극작가랑 함께 이 오페라를 완성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저분이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 등장하죠. 그냥 드라마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는 악역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페라를 이끌어가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다섯 명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페라를 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곡을 연속해서 들으실 거예요. 오페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등장 인물들의 스타일,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막을 잘 보셔야 되고요. 반대 주인공은 이제 네모리노라는 테너가 등장하는데 처음 오자마자 아디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고 계속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디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그리고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데 사랑의 묘약이 있는데 이렇게 말이나 돼 이러면서 이 사랑의 묘약을 우리들한테 말해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삼각관계를 이루는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톤 그 멜꼬레가 등장하는데 마을에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여기서 제일 예쁜 여자 누구냐고 그리고 다짜고짜 고백을 해서 결혼을 하자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삼각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여자 주인공은 아직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은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움직이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갈등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여러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공연 또 들으시고 다시 나와서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sargente, non va bene la terrestra, con la vista, un cimiero, c'è la marca di un guerriero, il ladre della ora. Che una parola, o Adina.
io partirmi non possio mille volte in dettagli. Ma se li vuole nello cervio un altro, e che importa? Morrai di fame senza appoggio al volo, o di fame o d'amor, per me사랑의 묘약을 살 수 있냐라고 묻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딱 기지를 발휘해서 약장수니까 아 그거 내가 만든 거라고. 그래서 싸구려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약효는 하루가 지나서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도주인 줄 모르고 남자 주인공이 계속 마셔요.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평소 같으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술도 취해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왜 저럴까 이렇게 쳐다보고 그 자신의 정적이었던 벨꼬레가 등장을 해서 결혼을 하자고 하고 6일 있다가 결혼하자 이러니까 우리 남자 주인공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약효는 내일 이제 발휘가 되기 때문에 얼른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감상하시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사모님
젊은이에게는 정력이 섰느냐. 사가세요 사가세요 이 셈배한 야들. 아주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자 기운 들으래요 보레미 독화부도 이 약을 써보세요 이 약을 써봐요. 가슴앓이 속병에도 커물감기 냉증에도 건만증 우울증에도 실증도 모든 것이요 건강신장 탈란대도 어주머니 부위들도 또 바퀴벼룩 빈대도 없애는 살충제 뚱뚱뽀말라 깨기도 커리가 정말 한자도 이 양만 잡사보면은 덩덩에다 코발지요. 저 사가세요 특혜야 처녀들 과부대도 문쟁이 젊은이도 어서 사가세요 모두들 이리 오시오. 귀여운 어린이들도 사세요 나의 특혜야 완전 싸게 파오 완전 특가로 팔아요 완전 특가로 팔아요. 자, 처음
Dottore! Perdonate! Perché possediate? Se non è più potentosi! Sorprendenti! La mia saccoccia è di Pandora e il vaso! Avreste poi, per caso, la mia innamorata della regina Isotta! Isotta! Ah! Che... che boia! Voglio dire lo stupendo e mi si chiede st'amore. Oh, sì, sì, capisco, intendo. Io ne son distillatore. Ne più vero. Sì, se ne può gran consumo che consumo in questa età. Oh, fortuna delle vendette. Ogni giorno. Silen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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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enzio.
assai. Sicuramente è una frase lodo assai. Impacciar se ne potria un tantin l'autorità. Guerra e de
sarà possibile. A me a dispetto il tremo. Camilla mia, bell'angelo, quando ci spose.작가가 쉴 틈을 안 줍니다. 우리 6일 후에 결혼을 해서 본인은 내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했는데 갑자기 또 군대가 갑자기 내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밤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 불쌍한 메모리도 남자 주인공이 너무 또 슬픈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배역을 하나 더 마셔야 되겠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없어서가 울고 있을 때 자신의 정적과 같은 벨코리아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렇다. 군대로 들어와라. 그러면 돈을 줄 수가 있어. 거기서 갈등을 하죠. 내가 군대를 가면은 돈을 얻어서 사랑의 묘약에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랑은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은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비록 떠나더라도 그 한 번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저원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거 끊어서 들으시고요. 다시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Gloria al régimen!
ignorante. Ma so pur che fuor di questa altra strada meno resta per poter ricorda dira Non si annoia, non si perde a sospirar, non si perde a sospirar. Yeah.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묘약이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네, 어떻게 놀랍게도 작동을 합니다. 갑자기 마을 여성분들이 우리 불쌍한 남자 주인공한테 다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몸이 아팠던 돈이 마셨던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우리 네모리노가 받기로 된 거죠. 본인은 그 이야기를 몰랐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딱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삼촌 죽은지도 모르고 이 사랑의 묘약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저기 멀리서 자기 싫다고 했던 여자 주인공 아디나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이 이렇게 찔끔 흘리는 걸 보죠. 그래서 저 여자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순간에 이제 둘까말가 또 나와가지고 약장수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상한 모든 것들은 저 친구가 나에게 사랑의 묘약을 사서 이렇게 됐다. 너도 사 이렇게 말하죠. 꼬리 머리가 연기했던 여자 주인공 아지나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저 남자 주인공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의 묘약을 샀다. 그래서 군대에 가기로 했던 돈을 자신이 계속 대신 갚아주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여기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까마랑 그리고 아지나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의 묘약을 계속 사라고 하죠. 근데 아지나가 이 오페라의 주제와 같죠. 사랑의 묘약보다 내가 더 사랑의 묘약이랑 가깝다고 물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그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참고로 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선율이 되게 이렇게 서정적이에요. 슬프고 다음에 가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고 해서 이게 슬픈 곡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와서 마무리하고 오늘 공연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스칼트라 뷰티 데코 스테이에서 시 뷰티 데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오페라가 처음에는 그 귀족들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곧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중성을 발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보실 때는 항상 그 시대의 상황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알아요. 1830년에 바로 그 프랑스 혁명 때의 바로 그림인데요. 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특히 유럽에서는 다른 나라에게, 다른 민족에게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독립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1829년 이탈리아를 보시면은요, 저 북쪽 지역은 전부 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작곡가인 도니제티 역시 밀라노 근교에, 말하자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오페라의 파급력이 엄청나가지고 실제 오페라를 거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웃고 즐기기에는 사실 그 시대의 독립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오페라가 그 이탈리아가 아니고요. 배경 자체를 스페인 마스코라는 지방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탈리아로 하면 너무 이렇게 대놓고
저항이었던 의식이 들어갈까봐 일부러 스페인의 작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 마스코라는 지역 자체도 스페인에서는 가장 독립의식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것을 유령으로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정규 군대가 없었어요. 마을에 군대가 들어온다는 말은 전부 외국 군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을에 외국 군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거기에 가장 힘이 센 장교가 마을에 가장 이쁜 여자에게 도전을 하는데 아무 그냥 저항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비유의 이야기가 이 오페라 속에 잠겨 있다는 거죠. 게다가 1800년대는 엄청난 급격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때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풍부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는 당시의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들 살려고 하는 이유가 저거 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사셨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고. 예, 그래서 저거 하면 다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여성분들이 갑자기 예, 돈 많아졌다라니까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풍자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둘까 말하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주인공 아지나에게 내 거 사라고. 너도 부르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벨골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 가면은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필요 없어. 나는 하나의 사랑만 있으면 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 정신, 그리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사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오페라를 통해서 실제 하고 싶었다라는 거고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기 있는 오페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어쩌면은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성공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공보다 행복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랑의 묘약을 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묘약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설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음악 듣고 그리고 전체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to, fronte, e velo al mio rivale la mi presento. Terra del cuore, ma ci va a pagare il signore.